예, 안녕하세요. 태상호입니다. 오늘은 멀리 테네시에서 온 희한 9mm SMG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. 원래 이런 AR 베이스에 9mm SMG는 원래 있었죠. 그래서 그 에너지국의 전술팀도 썼었습니다. 근데 이 총은 특이하게 락 탄창을 씁니다. 그래서 그 전에 있던 거는 사실은 그리스건 탄창을 썼었어요. 그래서 탄창의 신뢰성이 떨어졌는데 이 총은 글락 탄창을 써서 신뢰성이 훨씬 좋고요. 그리고 보시듯이 옆에 그 장전 손잡이가 좌측으로 당겨 있어서 기존에는 그냥 AR하고 똑같이 뒤에 달려 있었는데 그 점이 틀리고, 그리고 별매 액세서리로 손가락으로 볼트를 앞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. 그거 말고 나머지는 다 똑같고요. 9mm고 일단은 굉장히 잘 만들어진 총 같아요. 그래서 한번 쏴보겠습니다.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락탄창을 띄울 수 있고요. 방아쇠 느낌도 사실은 그 DOE, 그 에너지국이 쓰는 SMG보다 조금 더 좋은 것 같고요. 예. 매우 쏘기 편한 총이고, 9mm AR 스타일의 9mm SMG 중에 제가 쏴본 총 중에서 지금 뭐 아주 많이 쏘지 않았지만 한 100여 발 쐈는데 굉장히 느낌이 좋은 SMG 같습니다. 이상 테네시 택티컬 엣지사에서 온 RD9이라는 총입니다.